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과거 100원은 동전이 아니었어. 60년대엔 라면을 10개나 사 먹을 수 있는 큰 돈이었지.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면서 100원은 동전으로 발행되기 시작해. 100원은 현존하는 동전 중 유일하게 사람이 그려진 동전인데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가장 많이 쓰는 화폐에 넣자는 의도였대.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신일 인명사전에 수록되면서 그림 교체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말이지, 100원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돈이기도 한데 현금을 기준으로 100원부터 살짝 돈처럼 취급되기 시작하지. 보통 식당에 가도 100원 단위로 가격이 적혀있지 10원 단위로 적혀있지 않잖아. 이렇게 지금까지 100원은 우리 생활 속의 존재감이 뿜뿜하지. 특히 마트에 카트를 풀 때 100원짜리를 넣기도 하잖아. 하지만 현금 사용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100원의 존재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제 마트에서도 100원 없이 카트를 뽑을 수 있고 세액결제도 현금이 아닌 카드나 삼성 애플페이를 쓰기 때문이지. 심지어 100원 관련 문제도 많이 생겼는데 자판기에서 필리핀 1페소를 넣으면 100원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었거든. 1페소면 거의 20원 수준인데 이걸 5배로 뻥튀기해서 물건들을 뽑아간 거지. 잘 쓰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보니 2020년에는 1000만 개가 넘게 만들어졌던 100원이 2021년부터는 10만 개 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나중엔 100원짜리가 사라져서 100원짜리가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다던데. 이거 주머니 한번